타임 레드 카페. 한 여름의 열기보다 더 뜨거운 열정과 애정으로 찐 친구들이 만들어낸 명품 연극이 떴습니다. 연극 세상 친구에서 동갑내기 찐 연기 케미를 보여주고 있는 우리 테이 유일한 씨, 어서 오세요.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아주 감사합니다. 아, 그래요. 테이입니다. 자, 우리 보이는 라디오니까 한 분씩 인사 좀 해주세요. 먼저 하시죠. 네, 네. 안녕하세요. 파워타임 진짜 오랜만에 왔는데 이게 화정이 누나가 아니고 맞죠? 형이 앉아 있는데. 네. 왜 이렇게 안 어색하지? 왜 이렇게 안 어색한지 모르겠지만 반갑습니다. 태희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연극 영화 드라마에서 네 23년째 네 데뷔 23년이 된 배우 유일한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야, 세상에. 우리 지금 최은정님께서 태희님 나오시나요? 너무 좋아하는데 오늘 개 탔네요. 아, 개를 넣고 계셨군요. 아우, 세상에. 그랬나 감사합니다. 봐. 네, 감사합니다. 고유일님께서 유일한님 저랑 이름이 비슷해서 항상 응원하고 있어요. 아, 그래요? 네. 반가워요 하셨어요. 어, 유일이시네. 어, 고유일한 이렇게 연결되는 어, 거고요. 고유, 그럼 유일한이 가자 뭐 고유일한 그렇지, 뭐 이런 그렇지, 거네요. 가는 거야. 네. 아, 이런 걸 받는다고? 그렇지. 그럼 받는 김에 이재영님이 뭐라고 하셨죠? 이란씨? 이재영님께서 태희님 보이는 라디오에 보는데 왜 이리 어색한 거죠? 네. 왜 어색하지? 왜 어색해? 어. 머리 파마해서 그런가 보다. 아. 네. 저 어머님들 많은 롤로 말았거든요. 아, 그랬군요. 바짝 어쩐지 말았어요. 바짝 말았어. 네. 자, 김지연님 뭐라고 하셨어요? 김지연님이 네. 아니 테디 아니십니까? 게스트로 나오시다니 어떠신가요? 요새 DJ 제가 하고 있으니까. 아, 아침에 맞아요. 아침에 그러니까 이제 아마 내 생각에도 이 지금 보이는 라디오를 보여서 약간 어색하다는 게 여기 뭐 있다는 파마도 게 있지만 그렇죠. 뭔가 게스트 자리에 있다는 게 약간 맞아요. 그렇다 아. 그런 느낌이신 것 같아요. 네. 그럴 수 있겠네요. 그럴 수 있겠네요. 오윤영님이 태희님 뽀글이 파마 귀여워요. 푸들 같네 하셨어요. 아, 컨셉이 뭐, 푸들이에요? 아, 시골 청년인데 오늘 물기가 좀 묻어 있으니까 그렇네. 멍멍. 외탁에. 네. 혹시 반려견 키우십니까? 반려견 없어요. 없어요. 네, 못 키워요 저. 그럼 왜 알러지 때문에? 아니요. 그럼 키우면 저 밖에 못 나가요. 두고 못 다녀요 저. 어머, 그런 네. 스타일이야. 진짜요? 네. 어, 웬일이니? 그렇구나. 자, 그다음 읽어주세요, 윤수정님이. 어, 태희님 오늘 귀여운 소년미가 유일한님은 카리스마가 장난이 아니시네요. 요새 이란 씨의 미모가 저요? 네, 바짝 아, 올라가가지고 오늘도 오랜만에 이렇게 또 보이는 라디오 이런 걸 해서 차려입고 왔죠. 차 자켓 하나 입고 네, 눈썹도 좀 정리 좀 네, 어쩐지 약간 이게 V라인으로 어, 네, 턱이랑 어. 이렇게 맞춰서 맞췄네요. 네, V라인으로 좋아요. 느낌 아주 좋아요. 네. 박상민님이 태희 씨 오늘은 밥 몇 공기 드시고 오셨나요? 이런 걸 개인적으로 물어보셨네. 아유. 식사하셨어요 오늘? 아니요 아니요 저는 공복에? 일식 하거든요. 요즘에? 늘. 늘? 응. 아, 정말? 네, 그것만이 저의 그 유지. 체격을 그나마 유지할 수 있는. 아, 그러면 일일 일식할 때 그 일식하는 동안에 아. 양을 많이 먹는 거예요? 그렇죠, 원래 먹던 대로 먹죠. 와, 그러면 오늘은 언제 먹을 계획이에요? 저는 저녁에 맞춰놨어요. 아, 정말? 네, 저녁에 맞춰놔서 그래서 아침 라디오 하면서 약간 좀 시간이 당겨지긴 했지만 어. 일단은 늦게 먹습니다. 아, 그렇구나. 네, 늦게 먹어요. 그래서 공복입니다, 공복. 헉, 세상에. 자, 가경님이 유일한 배우님 늙은 도둑 이야기 가끔 보러 가는데 새로운 작품도 응원합니다. 꼭 보러 가서 함께 할게요 하셨어요. 네, 제가 지금 다른 공연도 하고 있는데요. 그렇구나. 네, 늙은 도둑 이야기는 제가 지금 9년째 하고 있습니다. 아, 네. 세상에. 그래서 어제도 태희도 어제 공연을 보러 왔어요. 아, 정말. 네, 본 적이 네. 없어서 어제 갔는데. 어, 그럴 수 있지. 와, 진짜 레벨이. 너무 좋아. 괜찮아. 99레벨이에요. 와. 그러니까 이게 한 10년 가까이 하니까. 어머, 그렇지. 뭐 이게 뭐가 애드립이고 뭐가 짜여진 건지 모를 정도로 어. 힘이 쫙 빠진 채로 그냥 쫙 달리는 거야. 아주 뭐 릴렉스의 끝판왕이잖아요. 그러니까 일상이죠, 일상으로. 그러니까. 그냥. 깜짝 놀랐어요, 진짜. 네. 와, 너무 잘해. 야. 가경님께서 아니 가경님께서 어, 얘기하셨고요. 아, 유일한 씨가 지금 네. 말씀하신 것처럼 늙은 도둑 이야기를 9년째 하고 있는데. 네네네. 어? 또? 신바람 3대라는 네. 작품은 협력 연출을 하고 있어요? 연출도 하고 배우도 하고 플레잉 코치처럼 아 정말? 네 이게 3대 이야기인데 할아버지 아버지 아들이 나오는 3대인데 네. 그 역할을 혼자서 제가 다 합니다. 정말요? 1인 3역이에요. 1인 3역이에요? 네 계속 목소리랑 변장을 하면서 그래서 어머, 그러면 본인 작품인데 본인 연출을 한 거예요? 어, 원래 이제 작가분이 있고 예전 했던 작품인데 원래는 이제 바람난 3대였는데 아. 뉴 버전으로 해서 신바람 3대 네, 해가지고 여배우가 저랑 둘이서 2인극인데 6명의 역할을 야. 둘이서 이렇게 그냥 옷 갈아입다 1시간 반 동안 옷 갈아입다 끝나는 연극이에요. 그래 그런 게 아. 있을 수 있어. 네, 저도 네. 옛날에 프리실라라는 뮤지컬을 했거든요. 딱 10년 프리실라. 전에 네. 그때 제가 어, 뭐 인터미션 포함해서 2시간 반 40분 공연을
하는데 21벌 옷을 갈아입었어요. 와, 어떻게 그렇게 돼? 그러면 정말 옷 갈아입으면 다 끝나. 그러니까 21벌 다 갈아입으면 공연이 끝났어. 뭐야 변검이야 뭐. 아, 정말 그때가 좀 이게 옷 갈아입는 게 진짜 이게 은근히 힘들잖아. 힘들죠, 힘들죠. 힘들어 사실은. 네. 그냥 객석에서 보는 관객분들은 별로 뒷모습을 못 보니까 네. 그럴 수 있지만 옷 갈아입다가 지치고 그것 때문에 살 빠져. 맞아요. 네. 진짜 정말로. 너무 힘들어요. 근데 뒤에서 도와주는 사람 있죠? 있죠. 저는 없어요. 아, 뭐 다 하는 거야? 내가 갈아입고 벗어놓은 걸 다시 입고 막 이렇게 해야 돼. 웬일이야. 대사하면서 뒤에서. 아. 왜냐면 이제 야. 뜨면 안 되니까. 대사까지 이제. 하면서. 그러니까 뒤로 돌아가면 다른 사람으로 변해서 빨리 옷을 갈아입고 나와야 되는 어머, 거예요. 멀티배우가 당신을 보고 얘기하는 거네요. 멀티 공연이죠 그냥. 웬일입니까? 자, 오늘 앞서 말씀드렸지만 이 공연을 소개하려고 두 분이 나와주셨습니다. 맞습니다. 맞아요. 제가 부탁드렸어요. 네. 네. 연극 세상 친구. 네. 지금 한참 공연 중이세요. 네. 네. 8월 12일까지 하고요. 8월 11일까지. 네. 마포 아트센터에서 해서. 그렇군요. 그 아트센터에서는 사실 장기 공연을 첫 번째로 저희를 받아주셔가지고 네. 연극 프로젝트 1호 작품이 저희 작품이었거든요. 그렇구나. 네, 선정이 된 작품이라 아직까지는 그 위치적으로는 연극보러 오시려고 생각을 못하는 곳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럴 수 있어요. 네, 홍보를 좀 많이 해야 돼서 좋습니다. 왔습니다. 아니 그러면 그 작품이 어떤 작품인지 소개 좀 해주세요. 네네. 일단은 소개해 주세요. 예, 예. 네. 소출 역할에 이제 유일한 배우가 있고 네. 네. 저는 이제 천석 역할이에요. 천석. 그리고 만석이라는 친구가 또 나오죠. 있습니다. 그리고 덕수 이 네 명의 친구의 이야기인데 이게 전라북도와 충청남도 어느 지역에 있는 네네네. 이야기고 시대는 일제강점기부터 시작이에요. 예, 그리고 네. 이제 분단될 때까지 이야기. 거의 10년간 저희가 역사들이 뭐 많았잖아요. 뭐 그쵸, 해방되고 그쵸. 분단되고 그 역할 그 기간 동안에 네 명의 친구의 우정과 뭐 그런 얘기인데 네. 예, 너무너무 재밌죠 뭐. 재밌고 예. 원래 그 좀 비극적인 근대사 이야기를 하면 그쵸. 무거워지잖아요. 맞아 맞아. 근데 저희 작품은 그 시대상을 살아가는 친구들의 이야기 이기 때문에 시대의 어떤 뭐 그때 꼭 해야 되는 어떤 사상이나 뭐 운동이나 이런 거에 집중하지 않고 시대 상황 안에서 잘 살아가려고 했던 그렇죠. 예, 소시민들이 어떻게 어떻게 상황 따라 변해가는 그럼, 그 그럼. 친구들의 이야기. 그러니까 세상이 변하다 보니까 누군가는 그 세상에 변하는 걸 따라가는 사람이 있고 맞아요. 맞아요. 누군가는 왜 이렇게 변해야 돼 이런 거에 부딪히는 뭐 그런 얘기잖아요. 맞습니다. 네. 제가 사실 이제 두 분이 하는 공연이 아닌 이제 네. 작년에 맞아요. 제가 공연을 봤는데 그때 이제 유일한 배우는 제가 나왔던 것 같아요. 맞습니다. 보니까 맞아요. 그때도 오셨다고 제가 얘기를 맞아요. 들었었어요. 그래서 그때로 제가 작품을 보니까 느꼈던 바가 이거는 사실 물론 뭐 연출님이 계시지만 이게 배우가 너무나도 예. 열연을 해야 되는 맞아요 맞아요 정말 그냥 이게 뭐 어떤 작품이든지 간에 뭐 배우가 열연을 안 하겠느냐만은 맞아요 근데 네. 이거는 막 같이 땀이 젖는 느낌이야 정말 끝나고 나면 와 그냥 배가 고파요 끝나면 그러니까 허기 가지더라고요 허기 가죠 네. 와 대단하더라고요 정말 맞아요. 열정으로 뭉쳤습니다 맞아요 아니 사실 테이 씨는 2012년에 이제 뮤지컬을 데뷔하고 나서 잭 더 리퍼 뭐 루드윅 레베카 등 뮤지컬을 많이 했는데 네. 아니 어떻게 또 연극에 도전을 하게 네. 됐어요 사실은 뭐 연극 조그맣게 소소하게는 하고 있었는데 뭐 라이어도 했었고 네네 이 연극이랑 뮤지컬이랑 저는 사실 큰 차이를 못 느끼겠어요. 저는 이제 원래 직업이 가수다 보니까 뮤지컬 할 때는 노래를 대사처럼 준비하는 파트가 있는 것 뿐이지 노래를 말로 다시 풀면 연극이랑 저는 거의 똑같거든요. 배우네. 네. 배우야. 아유. 그래서 접근이 배우야. 예, 그래서 연극을 뭐 손이 닿으면은 좀 하려고 그리고 작품이 좋은 작품이 너무 많으니까 그쵸 그리고 무엇보다 연극을 하는 배우분들의 그 열정이 그럼요 그러니까 무대에 올라가는 것도 설레지만 어떤 작품을 한다 했을 때 왜 설렐 때는 연습할 때 그럼 얼마나 치열할까 그럼요 맞아. 연습이 원래 거의 그게 어떤 분위기에 따른 게 연습에서 나오잖아요. 당연하죠. 예, 연습이 어떤에 따라서 그게 잘 나오고 안 나오고 하는데 테이 씨랑 이제 연극을 저도 이제 이번에 세상 친구라는 거 때문에 만났었는데 열정이 네. 아유 그냥 저희는 그냥 뭐 누가 뭐 정시 그 연습 시간 전에 그냥 누가 더 먼저 오느냐 어머. 문을 열면은 뭐 사우나처럼 막 열기가 이미 다 하고 있어 다 하고 있어 더 잘하려고 아주 그냥 그러니까 네. 그럴 거예요 너무 행복합니다 아니 이제 왜냐하면 사실 이제 이게 물론 이제 뮤지컬도 무대에서 하는 거고 연극도 무대에서 하는 거긴 하지만 이게 어느 게 더 뭐 낫다 어느 게 더 좋다 편하다 이런 개념은 없습니다만은 이게 이제 연극에서만 갖고 갈 수 있는 그런 어떤 밀도감이라는 게 있죠. 있고 그게 이제 연습해서도 나오지만 또 무대에서도 이게 막
부딪히면 막 난리가 나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그런 매력 때문에 아마도 우리 태희 씨가 네, 네, 빠져 이게 뭐 가수이면서 뮤지컬 배우면서 라디오 DJ를 하면서 아유, 많이 하네. 크리에이터 네. 하면서 심지어 연극 무대까지 선 게 아닌가 아유. 싶어요. 그러니까 열심히 살고 있습니다. 그럼 네. 할 때 해야지. 맞아요. 강지우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일제 강점기면은 많이 힘들 때인데 태희님은 너무 광이 나는 거 아닌가요? 후광이요. 오~ 아~ 무슨 일이야? 그리고 재밌는 게 정말 저희 배경이 광입니다. 광. 네, 아, 그러네. 진짜 광 안에서 벌어진 네, 거잖아. 저희 이제 광이라 그러면 요즘 친구들 모를 수 있는데 그렇죠? 옛날에 창고 같은 창고 네, 광. 광이라고 그렇죠, 하죠. 그렇죠, 그렇죠. 네, 그 광이 배경이에요. 저희 맞아, 무대가 맞아. 하나거든요. 맞아요. 네. 이어가는. 이게 이제 세트가 변하지 않은 상태에서 네. 이제 시대만 바뀌는 거고 달라지는 거잖아요. 네.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네. 거기가 광인데 거기서 이제 후광을 맞고. 야, 무슨 소리야? 저는 이제 약간 광적인 걸 맞고. 무슨 소리니까? 그럼, 그럼. 뭐든지 뭐 광이면 되는 거예요. 네, 저도 광이에요. 자, 어머. 나 순간 또 남광 할인이라고 읽어버렸네. 아, 남궁 할인님께서 아, 뭐라고 하셨어요? 아, 남광 할인이라니요. 남궁 할인. 남궁 시즌인가 네. 봅시다. 네. 유일한 배우님, 제가 남친 빼고 좋아하는 유일한 배우예요. 오, 아이고. 아이고. 마침 내일 친구들이랑 보러 가려 했는데 관람 시 힐링 포인트와 킬링 포인트를 알려주세요. 아, 그냥 뭐 이제 힐링과 킬링 포인트? 야. 사실 뭐 요거 그렇죠. 그러니까 어쨌든 어떤 거가 가장 이렇게 좀 뭔가 포인트가 될 수 있겠느냐 한 가지만 얘기해 주세요. 굳이 제가 또 내일 제가 공연이거든요. 저한테 있어서 이 킬링은 제가 네. 거기서 노래 잘하는 캐릭터로 나와요. 예, 네, 그래서 아, 예, 명창 소출이에요. 등장하기도 전에 사람들을 절 명창이라고 얘기를 해요. 등장도 전에 그리고 제가 노래를 부르는데 너무 부담이 됩니다. 어머. 예, 네, 근데 사실은 노래를 정말 전공도 안 했고 정말 못 하거든요. 그래서 더 재밌어요. 그게 이 공연의 엄청난 포인트일 겁니다. 근데 네. 지금 흡사 네. 목소리를 들으면 소리를 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창을 한 사람이에요. 네, 이미 오너라 얻고 놀자 자우랑사 이런 느낌으로 그렇지 가는 느낌이 있어. 네, 명창으로 그러니까 어머 근데 그 와중에 네. 3507님이 유일한님 목소리는 조세호님인 줄 알았어요. 아, 네. 아, 또 그런 얘기 혹시 들어봤어요? 약간 허스키한 거 조세호 그 씨 얘기도 좀 많이 듣고 아 얘기 듣고 네네. 말투에서 나오는 게 이게 약간 그 예능캐 느낌이 있어요. 아, 좀 저도 어렸을 때 많이 했었죠. 그러니까 네. 그래서 그런 것 같아. 네. 왜냐면 사실 이게 보는 라디오를 보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네. 사실 그게 아니라 그냥 소리만 듣는 사람 많죠. 차 안에서 그렇죠. 네. 그러니까 지금 박수진님이 유일한님 목소리가 독보적이에서요. 아, 네. 어머나 심지어 이승현 직접 읽어주세요. 이승현님께서는 유일한님 배님 허스키한 목소리 너무 좋아요. 뭘 그렇게 네. 혀를 꼬아요. 왜 갑자기 그 허스키 왜 허스키라고 하죠? 허스키, 시베리안 허스키 느낌으로 네, 그 푸들이니까 아. 허스키 느낌으로 네. 아니 이게 제가 이제 들어보니까 세상 친구라는 이 작품 네. 하시면서 사실 안 그래도 이제 태희 씨가 저한테 아, 이 작품이 이제 올라간다라고 정보를 저한테 맞아. 주시면서 네. 이게 이제 극단을 이제 우리끼리 뭔가 으쌰으쌰 하고 있다 이제 그렇게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안 그래도 지금 방송 들어가기 전에 아니 이게 뭐야? 그러면 지금 자기들끼리 뭘 지금 으쌰으쌰 만들고 있는 거야? 라고 했거든요. 네네. 이게 지금 직접 어떻게 직접 같이 올린 거예요? 맞아요. 이게 사실 제가 한번 세상 친구를 참여하고 난 뒤에 계속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3주만 한 사실 어떻게 보면 프로젝트 공연이었거든요. 그 당시 때? 그 당시 때. 그래서 이걸 정식으로 좀 올리자. 그때 준비가 너무 부족했던 것 같다. 좀 잘 만들어보자. 계속 권유를 했는데 이게 제작 환경이 그렇죠. 그리고 우리 마음대로 안 갑자기 생기진 않으니까. 그렇죠. 근데 딱 배우들끼리 이제 그 얘기가 했던 배우들끼리 유일한 배우 마찬가지고 그때 김대곤 배우 뭐 했던 배우들이 쫙 이야기가 모여지면서 하고 싶다. 아 이게 투합이 됐구나. 지금 네. 너무 바쁘고 너무 드라마들 다 찍고 있는데도 이때 네. 시간 빌 수 있다. 와. 시간이 맞아서 그럼 우리끼리 올려볼까? 이렇게 좋은 작품들 우리끼리 하고 싶은 것들 하나씩만 1년에 한 번씩 올려볼까? 그래서 극단을 만들었어요. 어머. 극단 이름도 세상의 세상 친구. 세상에. 네. 저희가 아니, 지금 83년생. 네. 네 친구들끼리. 실제 친구들끼리예요. 네. 거의 멤버들이 다 친구들이에요. 그러면 그 제작을 같이 했다는 거예요? 네. 돈을 넣었어? 돈을 투자를 받았죠. 네.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이걸 끌어왔구나. 그렇죠. 끌어왔죠. 네. 네. 어머 웬일이야. 근데 뭐 말이 그렇게 거창하게 느껴지지만 실제로는 이제 이 대단한 경력의 배우들이
그 어려운 연극 환경 속에서 하고 있어요. 각자 메이크업 다 각자 걸로 하고 줄여서 하고 있죠. 옷도 다. 자기들이 네. 갈아입고 빨래도 해오고 네.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이제 분장팀이나 의상팀 그런 스텝진들을 아주 그냥 상주 스텝이 없어요. 상주에서 하는 스텝이 없이 본인들이 이제 딱 네네. 한다는 거잖아요. 예, 예. 네. 야, 근데 사실 그런 건 있는 것 같긴 해. 이제 뭐냐면 메이크업을 해봤자 소용이 없어. 저희가 왜냐하면 땀이 너무 많이 나기 때문에 그 의미가 없겠더라고. 예. 첫 시작을 전도 이제 그 주인공의 아버지 역할의 목소리를 또 허스키하게 하는데 맞지. 뒤에서 제 목소리만 먼저 나오는데 그걸 5분 정도 하고 나면 땀이 범벅이 돼요. 그러니까 등장도 하기 전에 땀이 나는 거야. 네. 그러니 뭐 메이크업이 뭐 필요 뭐가 있어. 그쵸, 그쵸. 맞아요, 맞아요. 자, 아니 저희가 이제 노래를 들을 건데 네네. 유일한 씨가 이 노래를 추천해 줬어요. 어떤 네. 노래 추천해 주셨어요? 네, 중식이의 나는 반딧불이라는 노래인데. 어째서? 이게 이제 본인이 이제 큰 어떤 이제 좀 잘 되고 성공할 것 같은데 결국 자기는 하찮은 벌레다. 그런데 결국 나는 하찮지가 않다. 않다. 예, 나 지금 열심히 연기를 20년째 하고 있지만 어머. 나는 잘 되지 않은 것처럼 보이지만 하지만 난 잘 되고 있는 있다. 것 같다. 가고 있는 도중이야. 그렇죠. 난 지금 빛나고 있다. 당연하지. 그런 노래입니다. 그럼요. 네. 자, 그럼 이 노래 듣고 2부에서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네? 두 분에게 궁금한 점 보내주세요. 추첨을 통해서 호두 과자 교환권 보내드릴게요. 별인 줄 알았어요. 한 번도 의심한 적 없었죠. 몰랐어요. 난 내가 벌레라는 것을. 그래도 괜찮아. 난 눈부시니까. 텐션 끌어올려 올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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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려. 파워타임 레드카펫 찐친 케미를 자랑하는 연극 세상 친구의 두 배우 테이 유일한 씨와 함께하고 있는데요. 2618님께서 어머 중식에게 나는 반딧불 제가 저번 주에 호이한테 신청했던 노래예요. 매일 차에서 우리 딸한테 들려주는 노래입니다. 우리 딸도 연기 공부 중이거든요. 전 이 노래 듣고 엄청 울었는데 하셨어요. 오늘 딱 저도 이제 딱 제 마음과 같은 느낌으로 어머니의 마음이 딸 연기를 하니까 그러니까. 그런 마음으로 다 우셨나 보다. 그러면 이란 씨가 네. 우리 2618 따님께 네. 한번 응원의 메시지 해주세요. 아, 네. 연기를 지금 이제 시작을 얼마 안 됐을 거예요. 그렇죠. 네, 저도 고등학교 때부터 시작을 했었는데 지금도 열심히 지금 재밌게 저도 잘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꾸준히 그렇지. 에이, 그냥 꾸준인 거예요. 이거 이제 버티는 지치지 말아야 지치지만 말아야 지치지 돼. 돼. 내 친구는 잘 되고 누군 잘 되고 나는 왜 안 되고 이런 거 말고 그렇죠? 내 갈 길을 가다 보면은 그럼요. 네, 이렇게 라디오도 나오고 열심히 그렇지. 되는 겁니다. 각자만의 속도가 있습니다. 맞습니다. 네. 네. 파이팅입니다. 파이팅. 네. 파이팅. 어머나 007 하나님 뭐라고 주셨어요, 테이 씨? 유일한 님 궁금해서 검색을 해 봤거든요. 왠지 그냥 응원하고 싶어지는 텐션이세요. 아이고. 나 지금 방금 내가 누구를 응원해 줬는데 또 응원을 받았네요. 그렇다니까. 하나를 지만 받게 이런 거네. 이런 거예요. 이게 선순환입니다. 네. 말씀 중에 너무 죄송한데 네. 제가 헤드폰 끼고 있다 벗었거든요. 맞아요. 두 사람 텐션 너무 긴장이네. 아니 지금 안 그래도 보는 라디오 보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우리 그 방송 도중에 테이 씨가 헤드폰을 벗었어요. 벗었어요. 아, 네. 웬만하면 제가 안 벗거든요. 갑자기 이제 음악 나가는 동안에 야 이거 진짜 막 귀가 막 뜨겁다는 등 네. 텐션을 막 감당할 수 없다는 등 그래서 저희가 또 테이 씨의 그 텐션을 같이 맞춰드리기 위해서 저희도 지금 네. 같이 뺐네요. 그런데. 네, 같이 막 질려. 그럼 우리 세상 친구니까요. 네, 세상 친구죠. 그렇습니다. 네, 친구예요, 친구. 네. 네. 아이고, 이 와중에 네. 최지훈이 뭐라고 했어요, 테이 씨? 테이야, 일어나. 라디오에서 목소리 들으니 반갑다. 나는 같은 초중고 안 나온 친구야. 아, 나 나왔다는 줄 알았네. 나도 깜짝 놀랐네. 83년생이랑 얘기 듣고 급 친근감 느껴져서 무례를 범했습니다. 아이고, 아이고, 우리 친구죠, 친구. 친구지, 친구지. 지훈아, 반갑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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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훈아, 반갑다. 지훈아, 반갑다. 잘 살지? 자, 아까 세상 친구 이제 공연 친구들끼리 이제 모여서 하는 공연이다 프로젝트 공연이다 네. 말씀하셨는데 참여하는 배우가 굉장히 많아요. 맞아요. 네. 네. 그래서 이게 멀티 캐스팅이니까 네. 이게 N차 관람하니까 요즘 우리 이제 무대 공연 용어로는 이제 회전문 도는 그렇죠. 관객들이 되게 많고
보는 재미가 있을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네, 아, 어때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어쨌든 캐스팅이 많으니까 두 분 나왔으니까 내 캐스팅으로 보는 게 그래도 티켓값 안 아깝다. 뭐 이런 거 좋아. 슬쩍 하나 어필 좀 해줘요. 아, 저 같은 경우에는요. 아, 태희는 이제 트리플입니다. 네. 같은 역할이 세 명인데 저는 두 명이에요. 그러니까 뭐 저 50%죠. 아, 예매를 하면 저 아니면 다른 친구인데 분명 다른 친구도 잘합니다. 너무 잘하는 우리 김천이라는 배우인데 너무 잘하는 친구인데 저는 이제 아무래도 좀 비주얼도 아무래도 제가 지금 뭐야? 지금 저기 보는 사람들 보는 라디오보다 안 보는 사람들이 많다고 그러더라고요. 아, 네. 그러니까, 그러니까 안 보는 사람들은 저를 이제 찾아보라고. 그렇지. 아, 그걸 제가 지금 노린 겁니다. 네. 그러니까 비주얼이 뭐 좋다는 게 아니라. 아, 비주얼이 근데 요즘 꽃을 펴서 이진욱 배우 닮았다. 그게 왜냐면 그래서 네. 오늘 머리 한쪽도 좀 굉장히 심하게 꼬부러진 것 같은데? 이게 지금 제가 눈썹이 아까처럼 이게 앵그리버드잖아요. 그렇죠. 근데 요거를 살짝 올리면은 약간 그 우수에 젖은 이진욱. 사람들이 부담스러워하지만 저희끼리는 이제 태무 이진욱이라고. 아, 네. 예. 그렇게 해서 아무래도 그러니까 뭐 농담이고요. 근데 저는 이제 약간 좀 더 파이팅이 에너지가. 네, 그리고 또 이제 이 생긴 것도 이제 옛날스럽게 생겨서 또 아무래도 좀 저기요, 재미가 지금, 있을 겁니다. 지금 네. 이제 보시는 분들 중에서 네. 어떤 얘기가 나왔냐면 네. 변 주인님께서 네. 유일한님 박찬호 선수 50% 이거 맞아요. 김창욱 선생이 50%의 지분 아닌가요? 사실 제가 요즘에 김창호 교수님 닮았어. 있네. 공감 소통의 요즘에 그 글로. 그렇죠. 네, 그리고 박찬호 선수는 저희 고등학교 때부터 코리아 특급 네, 별명이었죠. 야, 없는 얼굴이 없는 네. 얘기가 아니구나. 정말 네. 박찬호 정확히 보신 거예요. 아, 정말. 박찬호 얼굴은 네. 다 닮았네. 네, 뭐, 약간 뭐 미스라진 뭐 이런 것도 있고. 여러 가지. 네, 약간 신드롬이 있고. 네. 만어. 아니 얼굴에 재주가 많네. 네, 뭐 리마리오도 있고요. 뭐 리마리오도 있고. 그렇지. 네. 자, 태희 씨 네. 본인의 어떤 그 장점을 좀 네. 저는 아무런 장점 없어요. 아무런 장점 없어서 왜 저래? 겸손이 장점이라고 왜 저러니? 안 오셔도 돼요. 어머 안 오시고 다른 분들 보러 가시는 어머, 게 어머 전략이 또 희한하다. 좋을 텐데 궁금하지 않나요? 세상에 아니니까 그러니까 태희 씨가 연극. 그러니까 연기하는 모습도 연기하는 모습인데 연극 무대에서 연기하는 모습이 사실 너무 궁금하긴 해요. 맞아요. 아 근데 이렇게 저 꽤 했는데 진짜 호이 형이랑은 작품을 같이 안 해봤네. 작품을 같이 못 해봤어요. 아, 그렇네요. 네. 아니 뭐 언젠가 만나겠죠. 언젠가 만나겠죠. 그러니까 열심히 제가 하겠습니다. 아 근데 열심히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저는 쓰임이 확실해야 된다라는 늘 사명감이 있어요. 티는 잘 안 내지만. 어머 세상에. 그래서 아마 무대 위에서 태희가 보인다고 생각하면 저는 그날 못한 거예요. 혼쭐 내주시고 천석이로 여러분들 마음에 좀 남아 있으시다면은 제가 목적한 걸 이룬 거거든요. 어머 어머. 근데 늘 천석이로 있을 거예요. 저. 어머 어머. 확인해 주세요. 어머 어머. 혼내주러 오세요.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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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어머 어머 어머. 웬일이야. 아, 잘해요 근데. 사실 두 분이 나오는 그 세장 친구에서 이제 의상들이 네. 약간 조금 이렇게. 제가 입은 오늘 컬러랑 비슷하지 않아요? 맞아요. 진짜 비슷해요. 제가 그래서 오늘 게스트 맞춤형으로다가 아, 역시 게스트 맞춤형으로 약간 이렇게 지금 맞아요, 제가 맞아요. 카키로 딱 맞춘 거예요 지금. 진짜네. 네. 제가 지난번에 느낌으로. 그렇지 약간 그런 예 네. 카키 느낌으로 해가지고 지난번에 시카고 팀 들어왔을 때도 약간 검정색 준비하고 그랬어요. 그럼 했습니다. 기가 막히다 형 진짜. 기왕 밀어주려면 이렇게 밀어줘야지. 이호 형 가만히 두냐고 사람들이 다 써야 돼 이 형은. 아유 정말. 아니 작품에서 사투리를 써요? 쓰죠. 아까 쓴다 그랬죠. 전라북도와 충청남도 그 어느 지역이기 때문에 그러면 약간 섞여 있어요. 어때요? 두 분은 원래 그 고향과 연관이 돼 있는 사투리에 어때요? 저는 전혀 어디죠? 저는 다 서울이에요. 서울이에요. 서울이에요? 네. 서울 사람이에요. 믿기 힘든데? 저 그 서울이라기보다는 이제 저 경기도 쪽인데 수도권이요. 네, 수도권. 그러니까 서울에 살다가 이제 지금 분당에서 이제 살고 네 나름 신도시. 서울 경기권이네. 네, 서울 도시 남자였구나. 도시 남자예요. 신도시 남자예요. 네 위성 도시. 진짜 베드타운 느낌의. 네, 네. 역시. 네 그래서 사투리를 이제 원래는 하지는 못하죠. 근데 이제 연습을 했죠. 네 근데 여기 이제 이 전라도와 충청도 어디 정도라서 그냥 그 시대의 사투리일 것이다. 네 그래서 이 뭐 그래부러 뭐 이런 그 시기. 이런 걸로 이제 약간 위주로 가고 있습니다. 약간 충청도랑 전라도가 살짝 겹쳐지는 부분이 있을 것 있거든요. 네. 네. 태희 씨는 고향이 어디예요? 저는 울산입니다. 울산. 울산. 경상남도. 경상. 완전 경상도네. 아예 다른 쪽이죠. 그래서 이거 사투리 연기 연습할 때 조금 어려웠어요. 애먹었어요? 사실 어려웠는데 네. 이거 어떻게 맛깔나게 해야 되나. 저는 또 지방 출신이기 때문에 경상도 말 연기를 하는 배우분들을 보면 좀 불편할 때가 있거든요.
네이티브가 그치, 불편한 그치, 게 있어. 그렇지. 그렇기 때문에 그래갖고 그게 되겠나 이런 거 불편할 수 있지. 불편할 수 있어. 그렇기 때문에 전라도 분들이 보셨을 때, 충청도 분들이 보셨을 때 불편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약간 강박이 있었는데, 그래서 연습할 때 막 했는데 너무 다행인 게 우리 배우들이 다 잘 못해요. 아, 다 같이. 그렇지. 너무 네이티브 아니야. 아, 정말. 그렇기 때문에 너무 네이티브 하면은 또 튀어요. 아, 정말. 너무 감사하죠. 그런 평준화를 맞췄죠 저희가. 그렇지. 밸런스를. 누가 너무 전라도다 이러면은 안 되는 다른 거야. 사람들이 너무 안 전라도 같으니까. 그럼 그럼 그럼. 네, 다 평준화를 맞췄습니다. 그러니까 상도 아니고 하도 중간 네키로. 중간 네키로. 중량 평준화. 처음에 연습할 때는 뭐 너랑 나랑도 친구지만은 이런 정도의 억양이 있었는데, 이제는 그냥 너랑 나랑도 친구지만은 해도 될 정도로. 그렇지 그렇지. 해도 될 정도로. 그래도 친구 아니냐. 그렇지. 뭐냐. 그래도 친구 아니냐.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그렇게. 근데 말이야. 맞아. 그렇게만 느낌만 가면 되는 거니까. 맞아요. 자, 윤정경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우리 유란 씨 읽어주세요. 윤정경 씨, 네, 우리 울산의 자랑 테이 화이팅. 언제나 응원하고 있습니다. 저는 울산 사람이에요. 오늘 울산은 엄청 더워요. 아, 덥죠. 비가 안 오나 보다 거기는 지금. 이게 경남과 지금 중부 라인 지금 완전히 날짜가 날씨가 바뀌어가지고. 어머. 9844님께서 테이 씨 울산 홍보 대사가 되는 거 축하드려요. 아, 감사합니다. 그럼 유일한 씨는 어떤 홍보 대사가 해보고 싶어요? 갑자기 물어보셨어요. 지역 홍보 대사. 저는 사실 강원도 쪽 좋아해요. 저 여름 저 바다 사나이 약간 양양 서핑 그런 것도 좋아하고 서핑해요? 네, 서핑도 하고. 아, 정말? 근데 서핑을 가서 게스트하우스에서 맥주 먹는 걸 좋아하고요. 그렇지. 서핑하는 사람들 보는 걸 좋아해요. 보는 걸 좋아하죠. 그리고 그 게스트하우스 괜히 호객행위 하는 거 좋아하지. 아, 파티. 파티. 파티 세 번 해야 돼. 파티. 네, 그런 거 좋아하죠. 세상에. 아니, 태희 씨 울산 홍보대사예요? 예, 홍보대사예요. 그랬구나. 저 옛날에 울산 가서 그 태화강이라는 뮤지컬 공연을 한 적 있어요. 아, 맞아 맞아. 막걸리도 있는데 이거. 예. 네. 어머나. 아, 너무 감사했고 울산이 그럼, 진짜 자랑할 게 많거든요. 그래, 자랑 좀 해주세요. 제1의 공업도시이고 예, 경제 발전에 가장 첫 번째로 서 있는 도시이기도 하고. 네네. 비교해서 또 태화강의 그 자연 어떤 문화도 그렇죠. 예, 문화권도 굉장히 역사가 깊고 잘 되어 있습니다. 도시 자체가 완벽해요. 아. 밸런스가 좋아요. 밸런스가 좋아. 너무 좋아요. 지금 본인도 계속 계세요? 네. 계속 살고 계시구나. 있습니다. 저희 친척들은 아직도 울산에 다 계십니다. 아우, 그렇군요. 자, 이선호님께서 유일한 배우님은 수염이 포인트신 것 같은데 기르는 이유가 있나요? 궁금해요. 하셨어요. 아, 제가 이제 수염이 나름 좀 이쁘게 좀 나는 스타일이고 네, 몸에 좀 털이 좀 많은 스타일인데. 아, 그것까지는 알고 싶지 않아요. 네. 여러 가지로 이유가 있나요? 아, 근데 이제 수염 아무래도 배우를 하다 보면은 수염이 있는 역할이 있을 수 있고 없는 역할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럼 없으면은 당장 없애면 되는데 기르라 그러면은 또 이제 금방 기르긴 하는데 그래도 있는 상태를 좀 보여드리고 여기서 없으면 또 이렇게 된다 뭐 이렇게. 항상 약간 준비되어 있다 준비되어 이거구나. 네, 뭐 깎으면 언제든지 깎고 또 이렇게 잘하는데 한 3일이면 이틀. 아, 진짜 빨리 자라더라고요. 네. 진짜. 됩니다. 아니 네. 사실 이란 씨가 봤을 때 믿기 어려울 수 있지만 제가 약간 이란 씨 과예요. 아, 진짜? 네. 수염이? 네. 아, 형 맞아. 중간 중간에 면도. 제가 중간 중간 면도를 해요. 저는. 아, 저도 아침 세 번, 그러니까 하루 양치하듯이 세 번 하거든요. 정말 저도 그래요. 저 세 번이면 저 두 시간에 한 번씩 빌어요. 저 주머니 이거 갖고 다니거든요. 저기 진짜네. 사람 이거 꺼내면 처음에 다 쌍머리에서 꺼내는 줄 알아요. 저도 안경인 줄 알았는데 지금. 실제로 하고 있어요. 이런 거 요 모양 보면 이거 잘 그렇지 알죠. 맞아, 요걸 그리고 스킬 있는 사람들은 요걸 세로로 바꾸는 거야. 겨우 넣으면서. 저도 사실 같은 마음이었어요. 그래, 배우니까 수염이 필요할 역할이 있을 수 있겠지. 20년째 날 그런 역할을 쓰지를 않고 목소리가 이러니까 쓰겠느냐고. 저는 허스키한 목소리랑 좀 어울리는 것 같아서. 맞습니다. 네. 자, 박지현님 뭐라고 하셨어요? 테이씨 친구끼리 공연하다 싸운 적 없으세요? 화해하는 방법이 있나요? 어때요? 이게 남자들끼리 또 있으면 약간 또 그럴 약간 있죠, 좀 있죠. 미묘하게 뭐가 있을 수 있거든요. 있어요. 이게. 그리고 저희는 지금 친구들끼리 연기 한번 더 서로 자극받아서 업그레이드 해보자라고 뭉친 극단이니까 연기 이야기 치열하게 하거든요. 그런 마음 상하잖아요. 마음 상하지. 상하잖아요. 괜히 상하지. 괜시리 상하죠. 근데 이제 끝나고 꼭 회식처럼 가볍게 또 맥주 한 잔 하면서 식사하면서 금방 풀립니다. 그게 또 친구인 것 같아요. 맞아요. 그렇지, 맞아. 사실 저희는 원래 이제 회사원분들이나 뭐 다른 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일 끝나면 이제 그냥 일 얘기 말고 다른 얘기 하자. 뭐 그냥 맥주 먹으면서 막 취미 얘기나 뭐 다른 얘기 하는데 저희는 연습 때보다 회식 자리에서 더 연기 얘기를 더 많이 하니까 연습을 한 4시간 하고 뭐 술 한 8시간 먹으면서 연기 얘기를 하니까 이제 그러다 보면 또 이제 막 이게 뭐 이런저런 저런 얘기 막 하다
하다 보면은 감정이 상할 수 있는데, 그날 그냥 다 풀고, 어차피 그게 다 잘 되라고 하는 얘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 네. 좋네요. 너무 좋아요. 아니, 그러니까 이러니까 공연의 어떤 밀도나 퀄리티가 좋을 수밖에 없죠. 아, 진짜 네. 달라요. 이번 공연 꼭 풀어보세요. 그러니까 얼마나 달라졌는지 확인해 주세요. 배우들끼리의 그 합이 얼마나 중요하겠어요. 진짜 좋아요. 진짜. 자, 이쯤에서 노래 한 곡 듣겠습니다. 이번에는 테이 씨의 추천곡이에요. 네. 어머나, 어떤 곡이에요? 세상 친구의 사실 전반적인 음악이 산울림 선배님의 음악이 꽤 많이 있어요. 네. 그 중에 제가 좋아하는 노래고 약간 낭만을 느껴보라고. 아. 내게 사랑은 너무 써라는 노래. 좋습니다. 네.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네, 파워타임 테이 씨의 추천곡이었어요. 산울림의 내게 사랑은 너무 써 듣고 왔습니다. 네. 이 하나님이 오늘 좋은 공연도 알아가고 좋은 노래도 많이 알아가네요. 아유, 하셨어요. 감사하네요. 심지어 좋은 배우분들까지도. 아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정수민님께서 초등학생인 아이들 방학 기간인데요. 맞아, 오늘부터 방학 막 시작했더라고요. 생일 지난 6학년 아들 만 12세인데 같이 데리고 연극 세상 친구 보러 가도 될까요? 방학 때 연극 보러 많이 다니려고 하거든요. 하셨어요. 가능합니까? 가능합니다. 만 12세 이상 관람하고요. 네. 그리고 아, 진짜요? 아이들이 보기에 너무 좋은 공연. 이 역사 공부도 되면서. 되면서. 이제 사람들이 역사 공부 우리 자꾸 이제 막 근대 사회 막 역사 이러니까 조금 좀 내용이 좀 너무 좀 고리타분하고 어렵지 않을까 하는데. 사실 코미디라고 봐도 돼요. 휴먼 코미디. 그렇죠. 웃어요. 네, 맞아요. 웃고. 너무 편하게 볼 수 있는 거예요. 네, 맞아요. 그래서 아이들이 오히려 더 좋아할 겁니다. 그렇죠. 단체로 오세요. 그리고 네. 뭐 진짜 연령대를 나눌 필요 없이 남녀노소 다 그냥 즐길 수 있는. 어르신들 더 좋아하시죠. 또. 그렇죠. 중간에 뭐 좀 친근한 욕설이 한번 나오는데 친구끼리 하는 욕설. 욕설. 근데 12세면은 아마 그 욕설보다는 더 센 거 하고 있을 거예요. 그럴 수 있어. 맞아. 네. 맞아. 아니면 전혀 저게 그때만 살짝 그렇죠. 이렇게 하면 되실 거예요. 자, 3024님께서 이란 씨는 군대 조교 하셨어도 잘하셨을 것 같아요. 그런 말 안 들어보셨나 하셨어요? 어때요? 조교를 제의를 받았었어요. 정말? 네, 그 신병교육대에서 조교로 이제 받았는데 이제 뽑히지는 최종에서 그 당시에 체력에서 좀 밀려가지고 그 당시에는 좀 제가 가기 전에 술을 좀 많이 먹고 가서 몸이 좀 큰 상태였어가지고 그랬구나. 네, 그래서 그랬습니다. 네. 네. 이 교나님께서 아니 유일한 씨는 미혼인가요? 아무리 찾아봐도 안 나와서 궁금해 하셨나요? 아, 왜 찾아보셨어요 저를? 궁금하나 보지. 아, 네. 미혼입니다. 아, 그렇구나. 네, 아직 결혼을 아직 안 했어요. 미혼의 완전한 지금 솔로. 아, 정말? 예. 슬쩍 한번 제가 또 알아볼게요. 원하신다면. 제가 그런 거 잘합니다. 아, 중매쟁이에요. 아우, 네. 자, 그렇다면 네.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네. 네, 정경희님께서 오늘 내내 마라톤 하듯이 달리는 기분이었어요. 아이고. 호흡 텐션을 능가하는 유일한님, 야 텐션 최고입니다 하셨어요. 아유, 감사합니다. 원래 텐션이 제가 사실 옛날에 노홍철 씨 닮은 걸로도 많이 나왔었어요. 제가 네, 그래서 막 무한도전도 나오고 막 했었는데 맞아. 그래서 그 텐션으로 저 파워타임 텐션 끌어올려 한번 사실 준비를 했었는데 안 시켜서 이따 할 거예요. 알겠어요. 좋아요. 네. 네. 자, 이현준님께서 태희님은 시간이 흐를수록 더 멋지게 변하시네요. 자주 나와주세요 하셨어요. 감사합니다. 그럼 어때요? 너무 좋고 저 게스트를 오는 게 너무 행복하고 그래요. 네, 그리고 이렇게 DJ들하고 또 신분 있는 사람들하고 방송인데 터놓고 얘기할 수 있는 라디오밖에 없잖아요. 그렇지. 딱 좋잖아. 그렇지. 너무 행복했어. 아우,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 노래 마지막 곡 듣기 전에 네네. 이란 씨 한번 끌어올려 해주세요. 아, 끌어올려 이제 노홍철 씨 버전으로. 아, 좋아요, 네. 좋아요.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오이삼촌. 네, 파워타임 끌어올려, 올려 가는 거야. 그렇게네. 감사합니다. 자, 4783님께서 지금 신청곡을 보내주셨습니다. 예. 어머, 89년생인데요. 태희 형님의 같은 베개는 명곡입니다. 하셨어요. 결혼한 지 6개월 되는 신혼인데 우리 와이프도 명곡이에요. 하셨거든요. 좋아요. 그렇다면 우리 태희의 같은 베개 들으면서 두 분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감사했습니다. 감사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는 3부로 돌아올게요. 밤 자고 나면 괜찮을 거라 그 밤이 어느새 천 번째 밤이야 네가 떠난 그날부터 매일 밤 에러 에러 에러